지구촌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그리고 그 속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맛. 세계인을 사로잡은 묘한 매력과 색다른 미각, 한국의 맛이 달려갈 세계 시장은 활짝 열려있다. 초밥 천국을 감동시킨 제주 광어 오사카 입성기. 일본을 넘어 세계로 파프리카의 무한 도전. 명품 소금에 숨겨진 비밀, 한국산 천일염의 신비. 아시아의 또 다른 블루오션, 몽골에 부는 한국 음식 열풍까지. 세계로 향한 거침없는 질주, 한국의 맛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미식가의 나라, 맛의 천국, 일본. 일본 대표 음식 초밥과 자연의 맛, 바다의 느낌을 전하는 회. 그 속에 식도락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한 한국산 광어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항 인근에 자리한 수산시장. 이른 새벽부터 올라온 싱싱한 활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원이 넘는 수산물이 거래되는 대형 어시장. 내로라 하는 활어들 속에서 반갑게도 한국산 생선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광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광어가 이 어시장에서 제법 인기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광어 양식 기술을 도입해 지금은 역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현재 일본 광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광어는 육질이 아주 뛰어나지요. 품질도 좋고 생산력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광어 양식장. 일본으로 수출되는 광어들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 광어 시장의 50%를 차지하기까지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청정바다였습니다. 양식장은 깨끗한 바닷물과 지하수를 동시에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레일라인이 자연의 수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 해수입니다. 같이 물이 이 고가 수백근 내에서 섞여서 다 타선 라인을 통해서 수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장으로선 최적의 조건입니다. 광어 키우기에 가장 적정한 수온은 22도에서 25도. 수온과 용존 산소량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제주 광어 양식 기간은 1년. 먹이도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바로 엊그저께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비롯해 비타민제, 한약재 등 질 좋은 광어를 생산하기 위해 좋은 재료만을 먹입니다. 물론 항생제는 일절 쓰지 않죠. 아기 키우듯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광어가 키워졌다고 해서 바로 수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출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성 검사입니다. 무작위로 세 마리를 고른 후 먹을 수 있는 가식 부위를 샘플링해서 한꺼번에 갈아버리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균등하게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 검사를 일본 통관 과정에서 받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검사 기간이 닷새나 줄었죠. 저희들 검사 기간에 대한 신뢰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넙치에 대한 품질도 여기서 확실히 유지를 시키고 나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그 수출 검사 기관에서의 역할은 어민들이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광어 수출을 앞두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1차 선별은 먼저 육안으로 합니다. 우선 무게가 1.1kg이 넘어야 합니다. 무게에 이어 또 하나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상처 나고 뺀겁니다. 등이 휘어버린 기형 광어. 맛이나 영양보다는 외형을 따지는 일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불합격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키워낸 최상의 상품들. 제주 광어는 현재 일본에 연간 3,800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주 광어가 통관되는 일본 오사카항. 마지막으로 일본 화로차에 옮겨 담을 때도 조심조심. 40시간 동안 운반되면서 혹시 상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생선의 상태 제대로 살아 있는가를 보는 거하고요, 상처가 안 나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저희 거래처에 그 사람들이 확인해서 클레임을 걸질 않거든요. 제주 광어의 일본 수출 물량이 늘면서 일본산 광어 생산량은 과거 8,000톤에서 현재 4,500톤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시장을 장악한 한국산 광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음식 천국으로 통하는 오사카. 어딜 가도 손님들로 꽉꽉 넘쳐나는 곳은 역시 초밥집입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상큼한 밥의 만남이 오묘한 세계를 열어주죠. 초밥집에서 제주산 광어가 재료로 오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한국산 광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질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뒷맛이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납니다. 우리 제주 광어를 일본 요리사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국산 광어는 꼬들꼬들하고 단맛이 있죠. 특히 겨울철에 지방이 적당해서 훨씬 더 달콤합니다. 칼 끝에 베어나는 제주 광어의 쫀득쫀득한 육질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흥미롭게도 이곳에선 회를 종잇장처럼 얇게 뜹니다. 일본인들은 껍질까지도 즐기나 봅니다. 야들야들 투명하리만치 뽀얀 속살. 혀의 촉감과 씹는 질감, 목 넘김, 향기까지 즐긴다는 일본인들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육질이 부드럽고 뒷맛이 달아요. 정말 맛있네요. 일본인들의 미각을 감동시킨 제주 광. 이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역시 광어도 가공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횟감보다도 획기적으로 더 싼 값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앞으로는 냉동시장 또 심지어는 이제 이런 뭐 생선가스라든가 그런 쪽에 가공 쪽까지 훈제까지도 이제 가야만이 진정한 그 세계적인 그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각의 새로운 발견, 오감 만족시키는 별별 요리들. 그 속에 모든 음식의 기본, 요리의 마지막 완성, 소금이 있으니 소금 하나로 맛이 더해지고 향이 깊어지고 세상의 수많은 소금들 중에서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 한국산 천일염, 명품 소금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일본 동경의 한 사무실. 이곳에 가면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일염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우에다 히데오 씨. 32년 전 급성 알코올성 간염에 걸렸었죠. 그런데 우연히 한국 천일염을 알게 됐고 덕분에 나았습니다. 아, 한국 천일염은 제 생명을 살려준 보물입니다. 아, 이 소금 없인 전 하루도 못 살죠.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광하는 한국의 천일염엔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에, 제가 한국 천일염을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의 산화력 테스트.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정제염. 일본산 정제염과 한국산 천일염을 물에 탄 후 산도를 측정해봤는데요. 테스터를 넣자마자 용액은 천일염의 영향으로 점차 알칼리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로 변하지요. 일본산 정제염과 한국산 천일염의 산도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소금은 미네랄이 없는 일반 소금이죠. 하지만 천일염은 다릅니다.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은 한국산 천일염. 그는 온라인상에서 한국산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산 천일염을 구매하는 일본인 회원 수가 무려 1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산 천일염의 파급력 정말 대단하죠?
일본은 이미 40년 전에 염전이 사라졌지요. 한국의 전열염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는 세계 제1의 소금입니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전남 신안.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가공되지 않은 소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알칼리성에 가깝고 일반 정제염에 비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을 열광시킨 우리의 천일염 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국내외 다양한 소금을 연구하고 있는 목포대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 바닷물에서 짠맛이 강한 염화나트륨만을 추출한 소금과 달리 천일염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천일염을 대상으로 미네랄 성분과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천일염의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 그리고 황산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 천일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칼슘 같은 경우는 일부 함량 면에서 프랑스 소금보다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기타 다른 미네랄 함량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천일염이 훨씬 다양한 형태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일염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염분에 민감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제염과 천일염을 5주간 지속적으로 먹인 후 혈압의 상태를 측정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천일염을 먹인 쥐의 혈압 상태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마도 천일염에 들어있는 다량의 미네랄들 때문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미네랄 중에는 포타슘이나 마그네슘, 또 칼슘 이러한 요소들이 혈압을 낮추는 데 주로 기여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금 창고에 보관하며 간수를 뺀 천일염은 따로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열로 굽는 방법인데요.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미네랄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큰 육면체형의 결정체였던 천일염은 고온에서 열분해 되면서 이렇게 가루가 됩니다. 우리 몸이 예를 들면은 오래되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체내가 산성화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거나 중